안녕하세요. 한국 언론은 7월 달만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끝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대략 7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하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거, 희망사항을 저렇게 빨리 이렇게 기대를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멘탈만 더 나가는 거죠. 왜겠습니까? 7월짜리 금리 인하 안 하면요. 그리고 2023년에 금리 인하 안 하고 2024년에 금리 인하하면 어떡할 겁니까? 게다가 2024년에 금리 내리는 폭도 별로 낮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침체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지난 7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어김없이 2년가량의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그 침체를 이어받았죠. 미국은 먼저 두드려 맞고 다시 회복되고 괜찮아질 때그 이제 위험의 전이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더라는 겁니다.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하면 곧바로 미국을 따라서 한국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현재 이미 1.5%의 금리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내린다고 한국이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미국이 내리고 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뭐 빠르게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이 정도가 걸렸는데 그때는 그래도 전부 다 미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점입니다. 지금은요. 한국이 미국보다 월등히 기준금리가 낮죠.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안 남아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B2에 나섰습니다. 영끌도 하고요. 그때는 금리가 1%대, 2% 초반대 이랬단 말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2% 초반에 받으니까 4억, 5억 빌려도 아이 뭐 맞벌이 해가지고 뭐 남편이고 아내고 각각 한 3, 400 버는데 아이고 뭐 이자 뭐 100만 원 내는 거 이자 뭐 100몇십만 원 내는 거 그거 뭐 어렵겠냐 이런 마음으로 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이자가 2배 이상 올랐죠. 100몇십만 원 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100만 원이 더해진 숫자를 이자로 내고 있죠.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30년 기준하는 게 아니고 40년을 기본값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당장에 내는 원리금이 작아 보이는 이제 착시 효과를 보이는 거죠. 앞전에는 30년, 지금은 40년을 가지고 잣대를 대놓고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느끼게끔 이제 현혹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다? 2023년 하반기가 되면 한국에 시장 리스크 도입이 되고 가산금리가 2에서 2.5%가 부과될 거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3년 하반기 되면 그냥 빚낸 사람들의 감당해야 될 이자가 그냥 두 자릿수 10% 넘어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럴 리 없다.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좌우 가장 친한 동기도 언제냐? 2021년, 2022년 초만 해도 제가 2022년 말이 되면 시중금리가 6%에서 8%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할 때 최상단이 8%까지 간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그렇게 올릴 리가 없다. 저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믿기지 않는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빨리 낮출 거다. 오래오래 저렇게 못 끌고 갈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처럼 잘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계속 바라다가 나중에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나가죠. 정신이 나가면 제정신이 아니면 안 그래도 정신 붙들어 매고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를 잘 궁리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냥 순간 와르르 무너지면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이 무서운 세상에. 지금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위험을 감지 못하고 지금도 영끌하겠다고 덤벼드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한국은행이 지금 금융안전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명 중에 한 명이 DSR 71%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그들이 2023년 하반기 되면 무슨 일을 겪겠습니까? 월급 전부를,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데 괜찮은 것처럼, 야 그래도 부자 되려면은 모험해야 돼, 야 전부 다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냐, 빚내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놈들은 입을 찢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견려적인 자유니, 갭 투자니, 이런 얘기, 비투 얘기하는 놈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런 놈들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기들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왜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냐? 자산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9번, 10번 해서 8~9번 성공해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비하고 김태희 그 부부가 92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했다며, 상가 부동산. 근데 뭐 400억 넘게 손실을 봤답니다. 뭐 돈 많은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그동안에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저 마지막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상가 투자 때문에 대거 뒤집어 쓰는 거죠. 저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아, 함부로 탐욕 부리고 함부로 욕심 부렸다가는 언제 어떻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몰라갈지 모르겠구나 라는 거죠. 일본 다큐 공짜 점심은 없다 라고 하는데 보면 되게 엄청난 재력가였던 이제 노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다 말아먹고 되게 초라하게 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꽤 혹독한 충격을 겪을 겁니다. 이제 물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사실상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오려 할 겁니다. 왜겠습니까? 나오면 전부 다 움직임 전부 다 돈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외국인 관광에. 그것도 동남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뭐 저기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있는 소비력을 가진 중산층들이 한국에 대거 와서 돈을 쓰겠죠. 내수는요. 그들이 먹여 살리는 거지 내수 국민들은 빚쟁이들이 돼가지고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 금방 내려갔다가 금방 나아지지 않습니다. 7월 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믿지 말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고민하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삶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